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승인을 거쳐 올해 말까지 2G 서비스 종료 수순을 밟는다고 21일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의 2G 가입자 수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91만 명입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 이유에 대해 2G 장비 노후화 및 단말 생산 중단, 가입자 지속 감소, LTE, 5G 중심의 글로벌 ICT 생태계 형성 등 정상적인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SK텔레콤은 2G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기존 가입자가 불편 없이 3G, LTE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서비스 전환 지원 프로그램은 30만원 단말 구매 지원금과 24개월간 매월 요금 1만원 할인, 24개월 동안 매월 사용요금제 70% 할인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합 할인이나 각종 복지 할인도 중복 적용됩니다. 다만 3G 전환 시 현재 SK텔레콤이 판매 중인 3G 단말이 없는 관계로 24개월 사용요금제 70% 혜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말 공시 지원금은 30만원 이상일 경우 공시 지원금 금액 전체를 지원하며 단말 출고가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출고가 금액만큼만 지원합니다. SK텔레콤은 2G 가입자가 서비스 전환 시에도 기존 보유 중이던 레인보우 포인트를 계속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각종 결합 할인 및 장기 고객 혜택도 변경 없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2G 가입자가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타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4만원의 해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모든 경우에 대해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금도 면제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시작해 향후 2년간 계속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 밖에 2G 가입자는 서비스 전환 시 정부의 010번호 통합 정책에 따라 기존 010이 아닌 번호는 010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다만 서비스 전환 후에도 기존 011, 017 등의 번호를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정부가 마련한 한시적 세대 간 번호 이동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